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는요, 자, 바로 대벌레입니다. 저 우리나라 대벌레거든요. 저 굉장히 크죠. 자, 암컷인지 수컷이 구분이 안 갑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생각엔 수컷인 것 같은데요. 암컷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등에 자세히 보면은 두 가지의 이제 가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없어요. 근데 대벌레는 수컷이 굉장히 귀하다고 하거든요. 자, 근데 암컷 같은 경우에는 암컷 혼자서도 알을 낳는 무성생식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알을 죽을 때까지 한 600개 정도 산란을 하고요. 참나무 잎이나 상수리나무 잎을 먹고 살아간다고 하네요. 임시로 참나무 잎을 이렇게 잘라왔는데요. 자, 이 친구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보통 암컷은 행동이 굉장히 느리다고 하는데 이 친구는 등에 가시도 없고 행동이 굉장히 민첩한 거 봐서는 수컷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가만히 있죠. 가시인 것처럼 자기가 다리를 쫙 펼치고 있어요. 굉장히 귀여운 친구인데, 여러분들이 해외에 있는 대벌레를 사육할 수 있는데 해외에 있는 것들은 사실 지금 수입이 불법이죠. 근데 기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자연에 풀어주시면 진짜 크나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바로 이제 해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얘네들은 하위단지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잎사귀를 많이 갉아먹는 일을 하고 번식력도 대단해가지고 우리나라 것도 가끔은 해충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휘짝 휘짝. 자, 우리 굉장히 귀여운 대벌레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찍게 됐습니다. 이 친구들은 일본, 중국, 대만 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친구고요. 색깔은 흑갈색부터 해가지고 뭐 초록색까지 환경에 따라 색깔이 많이 바뀌어요. 아, 얘 봐봐. 진짜 그냥 나뭇가지 같죠? 여러분들이 산에 갔을 때 많이 발견할 수가 있고요. 겨울에는 보통 동면을 할 때 알로 동면을 하다가 3월, 4월쯤에 부화를 하고 5월달부터 뭐 10월달까지는 성충으로 많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보통 암컷 혼자서도 번식을 하기 때문에 수컷이 사실 필요를 느끼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어쨌거나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을 찾아뵐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 아, 귀여워.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